8회 남았다. 끝까지 봐라 애송아. 지금 박세르비에 한참 빠져있는 박서준이고요. 한 지금 6개월 정도 이 헤어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약 4일에 한 번씩 이발을 하면서 이발할 때마다 세로이에 대한 그 정신들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되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 좀 약간 설레발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. 근데 그냥 생각해 보자면 사실 따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이 장면을 채워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과 캐릭터의 매력들이 또 이 드라마의 그런 높은 시청률의 비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담밤지들 그리고 우리 배우들이 또 표현하는 이 인물들의 성장을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원작이 있기 때문에 싱크로율 이야기는 당연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도 원작의 그 그림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참고하면서 연기하면서 또 나만의 색깔을 녹여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뭐 이런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이 헤어스타일 많이 따라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나도 따라하고 싶어요. 나도 예. 그 미용사분들이 많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생각보다. 그래서 아직도 얘기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. 아 정말 박세로이 투블럭 몇 밀인가요? 라고 예. 몇 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장 짧은 거인 것 같아요. 그냥 그 캡 씌우잖아요. 그 캡 2mm라고 예. 아 2mm래요.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둘 다 너무 예쁘고요. 각자 너무 다른 매력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서의 매력 일단 이서는 뭐 캐릭터 설명이 소시오패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소시오패스라고 하면 어떤 약간의 거부감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런 면들을 굉장히 잘 녹여내면서 본인만의 사랑스러움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이서가 사랑스럽다. 네, 예. 수아는 뭐 새로이 입장에서는 첫사랑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정파인데 그런 첫사랑의 요건을 너무나 잘 충족하고 있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수아도 본인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.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매력인 것 같고 너무 많아요. 새로이 대사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꼽기가 참 어려운데요. 저 역시도 인간 박서준도 박세로이의 그 신념들을 보면서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계속 이제 머릿속에 맴도는 대사 중에 하나가 소신의 대가가 없는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대사가 제가 웬만하면 대사를 찍고 나서 좀 많이 까먹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 대사는 머릿속에 계속 남고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계속 남더라고요. 굉장히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사랑에 맞게 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끝까지 새로의 소신을 놓지 않고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